중산층이 모여 사는 뉴저지의 한 마을에 아내에게 자주 꽃을 선물하는 로맨틱한 한 남자가 있었어. 그의 이름은 리처드 커클린스키. 하지만 이 남자는 사실 총 200여 명의 살인을 저지른 살인 청부업자야. 즉 아이스맨이라고 불리는 킬러지. 눈빛 볼래? 살벌하지?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경찰의 사망 추정 시간을 방해하기 위해 시체를 얼려서 유기하는 버릇 때문이야. 진짜 무서운 점은 총, 칼, 돕 등등 살해 도구나 방식을 가리지 않았고, 다른 킬러들과 달리 커클린스키는 살인 그 자체를 즐겼다고 해. 이런 걸 천직이라고 하나? 1935년에 태어난 커클린스키는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어. 커클린스키는 14살 때 실수로 지역 불량배를 죽이게 되고 당황했지만 엄청난 쾌감을 얻었다고 해. 18살 때는 뉴저지의 갱단에 하청을 받아서 경력을 시작했어. 약 17년의 경력을 쌓은 뒤 리처드는 히트맨으로 명성을 얻어 건당 5만 불, 한화, 약 5,600만 원 정도를 받는 1급 킬러로 대우받았다고 해. 청부가 없을 때도 희생자를 찾아다녔고 한번 죽여야겠다라고 표적으로 선정한 타겟은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다 죽였다고 해. 충격적인 건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 심지어 아이스맨은 킬러로 함께 일하던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해. 매우 독특한 점은 그는 이웃에게는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에게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가장으로 평가받았다고 해. 그래도 여성과 아이의 청부는 받지 않았고 아내에게 꽃을 자주 선물할 정도로 로맨틱한 남자라고 해. 보통 연쇄살인범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타깃으로 잡거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정의라고 합리화를 하는데, 커클린스키는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있는 킬러 같아. 경찰은 1983년부터 3년간 아이스맨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운영했대. 뉴욕에서 온 킬러로 위장한 수사요원에게 그간 있었던 살인 행각을 털어놓고 기소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고 해. 그는 복역 중에 70세의 나이로 자연사하며 생을 마감하게 돼. 2013년엔 아이스맨이라는 커클린스키 영화도 개봉했다고 해. 재미는 잘 모르겠어. 킬러라는 직업이 실존했던 것도 신기하고 커클린스키의 이중적인 생활은 더 신기했던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자팍다식 스튜디오 혼주였어.